바쁘리 24. 에이 바쁘리 24시간 동안 패스트푸드 대 보양식. 패스트푸드 예전에 2년 전에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것과는 똑같잖아요. 자, 오늘의 선정 게임은 팝콘 게임입니다. 와, 팝팝팝. 튀어오르는 팝콘을 더 많이 받아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 어, 튀어오른다니. 이거 튀어오릅니까, 이게? 어,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오, 뭐야? 오. 오, 뭐야? 오! 오, 뭐야, 오.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아니, 이게 뭐야? 아이.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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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야 이거 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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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쩌는 거요? 어! 아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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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개수를 살려보겠습니다. 7개입니다! 자, 진열이 7개. 거의 빵개! 아니,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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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열이 승리! 예! 전 빠른 게 좋습니다. I'm fast! 나는 원래 내가 이겼어도 나는 보양식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면 비다 하셔도 좋습니다. 어? 아니, 만! 원하는 보양식을 드실 수 없습니다. 삼계탕. 아, 룰렛을 돌려서 나온 보양식만 드릴 수 있습니다. 아~ 뭐야 이거? 사슴 요리? 굽맹이? 와! 어, 개구리! 아, 아 생강! 와! 장어덮밥 한번 가자! 설마 굽맹이? 어? 어? 추어탕! 추어! 나쁘진 않아! 자, 진열이도 마찬가지로 룰렛을 돌리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야, 야 검증된 음식들이잖아. 와. 이 뭡니까? 물병 뽑기 뽑기 TV 뭡니까, 이거? 룰렛을 돌리면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뭔가 있나 봐. 뭐 있나 보다. 밸런스 패치인가 봐. 야.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물병입니다. 물병에 넣어 먹나요? 와. 떡볶이 세트. 또 제가 옛날에 조스에서 일했지 않습니까? 이 만들어져 있는 떡볶이 담으면 끝. 와. 주문받고 한 3분 이내에 다 나온 패스트푸드니까 빨리 먹어주세요. 잠깐! 견제도 빠르네. 자,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자, 물병 받으시고. 어, 뭐야? 자, 제한 시간 1분 드립니다. 물병 던져서 세운 횟수만큼 1분씩 먹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한 3분은 확보해야 될 것 같네요. 5분은 확보해야 돼. 자, 시작! 야! 감 잡아봤나 봐. 야! 둘, 야! 셋! 야! 뭐야? 에! 어, 갑자기 감이 가벼웠다. 에! 아, 가벼웠다. 야! 네 번! 가벼웠다 지금. 10분! 자, 10분 동안 자유롭게 드시면 됩니다. 아, 얘 10분 먹을 동안에 내 음식 안 올 것 같은데. 와, 아, 너무 맛있다. 이 오밀조밀한 작은 떡 안에 이 소스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오, 매콤해. 어머, 국물. 야, 이게 보양식이다. 김말이의 떡볶이 소스, 이건 국룰이야. 말도 안 된다, 진짜. 야, 시간도 많이 확보해서. 되게 느긋하게 먹는 거 봐. 추어탕도 왔습니다. 와! 왔나? 와! 국물 색깔 보세요. 이거 완전 보양식입니다. 와, 대박. 자, 추어탕은 단백질, 칼슘,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대표 보양식입니다. 어? 미꾸라지를 갈아서 넣었기 때문에 생선의 영양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추어탕에 들어가는 우리 산초가루라고 하죠. 어, 산초? 적당히 적당히. 인도 음식점 냄새. 오! 바빠지. 와, 소리.
아우 목구멍 끝에서부터 이렇게 뜨끈하게 아, 저런 감각 나 좋아하거든. 떡볶이는 그냥 내려가. 내려가서 바로 이쪽으로 나올 기세. 나 진열이 식사 시간 끝났습니다. 어? 아 그래요? 아 미리 말하는데 주지. 막판 스포트라도 좀 할 시간을 좀 끝났습니다. 좀 주시고 네. 전국에 점심시간에 추웠다가 사랑하는 우리 직장인분들 제가 함께 먹겠습니다. 오 몸보신! 우와 진하다. 와 이 추웠다 진짜 맛있네. 방금 여러분 식사를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기억이요? 갑자기 기억? 방금 점심으로 먹은 추어탕의 효과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죠. 자 여러분들 1분 정력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정력 테스트? 그거는 오 진짜 기력이긴 하네. 발꿈치를 딱 붙이고 발끝을 부딪히는 테스트입니다. 자 1분 동안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200번 이상이라면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우리 아직 31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 준비 시작! 점점 이상. 야, 이게 뭐야? 3, 2, 1. 그만. 160에서 17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어. 진열이는 아, 좀 정력이 약간 떨어진 상태라고. 정력이 거기만 말하는 거 아니야? 기력을 좀 보충하셔야겠네요. 챌린지가 끝나면. 아, 진짜 고양식 먹어야 됐었나? 강호의 기력 한번 보죠. 준비 시작! 어 근데 속도가 일정하다 계속 페이스가. 3, 2, 1 그만! 와 220번 이상은 하야. 이야 사장님 당신 추억하고 왔습니다. 보고 있나? 누구? 두 번째 룰렛 시간입니다. 장어덮밥 먹고 싶다. 장어덮밥! 제발 이상한 거 나오지 마. 군뱅이 요리! 제발 그만해! 패스트푸드! 멈춰! 와. 피자! 패스!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오, 야, 흙이 움직여! 야, 살아있잖아! 이걸 먹으라고? 야, 이걸로 한번 군뱅이 볶음 해보도록 하죠. 무섭다. 아, 왜 살아있는 걸 가져왔냐고. 저 오늘 굶겠습니다. 와. 와 리얼 군뱅이다. 이 지금 숨을 때 찾고 있는 거거든요. 보다 보면 좀 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요. 그 약간 뭐 그런 맛은 있네. 뭐. 오, 막 문다. 정들 거 같아. 그러니까. 자, TV 미션. 오. TV 채널을 돌려서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면 피자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면 제일 베스트는 맨 처음에 사람이 아예 안 나오는 거네. 그쵸. 첫 번째, 자 만약 이번에 사람이 나온다면 냉동 피자 드리겠습니다. 21번. 한 명. 아 좋아. 아 제일 무난해. 자 여기서 두 명 이상 나오면 오리지널 피자. 70번. 한 명. 오리지널 피자는 획득 실패하셨습니다. 허무하다. 끝난 건가요, 저희 도전은? 나가라! 편집하는 사람들 행복하세요. 야이씨! 아! 네 냉동 피자 있습니다. 오. 오. 야 패스트푸드 냉동 피자. 에이 냉동이라고? 어지간한 피자집 못지않은데. 진열이는 맛 죽이나 보네. 나는 죽였습니다. 와.
먹을 수 있나요? 자신 있나? 곤충은 인간 최고의 미래 식량이라 불리며 육류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양 성분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굼벵이는 간 질병 예방과 시력 개선, 염증 개선, 치질 등에도 좋다고 합니다. 눈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이 완전 내 몸에 딱 맞는 수준이네. 비주얼이 좀 징그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우리 인류의 미래 식량이라고 합니다. 그 미래에 저는 이미 죽고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번데기 먹었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내가 바싹 볶았음에도 불구하고 숨이 좀 차갑네요. 이것이 겉바속촉? 나는 분명 볶았는데 안쪽은 회네 회. 나는 겉바속바. 큰 맥락에서는 번데기랑 비슷합니다. 큰 맥락에서 너무 맨날 패스트푸드만 먹으면 니 또 몸 상해요. 괜찮아, 오늘 하루 뿐이야. 아까 보니까 기력이 많이 약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물병은 잘 세웁니다. 아, 그냥 남자가 잘 세우면 됐지 뭐. 삼궁. 와, 생각보다 껍질이 쫀득쫀득하면서 살짝 질기다고 할 수 있죠. 예, 질기. 그 왕꿈틀이 젤리랑은 좀 다른가?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말이 돼, 그래.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먹을래? 뭐 이게 곰팡이 피자 안 해줘.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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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빠졌습니다. 너가 이제 그 치킨으로 한번 가보자. 치킨 라면 렛츠 겟 잇. 오! 라면! 그리고 괄호하고 뽑기. 뭐지? 라면을 뽑나? 일단 큰 거 같았습니다. 이제 큰 거 봤어. 진짜 싫은 거 생간. 장어 덮밥. 해신탕. 자, 여기 해신탕 재료 준비해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삼계탕 플러스 해산물입니다. 자,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도 도움을 위해서 백숙 재료 드리겠습니다. 그래, 집에서는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합성 첨가물 0%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안녕하세요. 진짜 몸에 좋은 게 엄청 들어가네요. 듬뿍듬뿍 들어가네요. 야, 이렇게 하고 얼마 걸리죠? 1시간입니다, 1시간. 역시 보양식다운 1시간. 네, 보양식답게 패스트하지 않습니다. 이야, 해신탕 완성됐습니다. 1시간 반을 끓였습니다. 비주얼 뭐야? 진짜 보양식이다 이거는. 90분을 내리 끓였습니다. 그냥 켜놓고 폰만 보더만 뭐. 중간에 막 졸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5분 만에 완성한 라면. 와, 정말 빨라. 그리고 라면 앞에 뽑기가 있었죠. 자, 하나 뽑아보시죠. 그래서 무슨 뽑기지? 오? 이 수시개. 누구 뽑기였구나. 자, 이 수시개로 드시면 됩니다. 와, 이러면 패스트하게 먹을 수가 없어. 아, 이걸 젓가락처럼 쓰긴 좀 힘들다. 짧아가지고 약 다르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맛이 제법 납니다. 오, 많아 많아. 엄마 등짝 챌린지 이런 거 해서 밥상에서 이렇게 먹고 있으면 엄마. 자, 따라하면 부모님한테 혼납니다. 괜찮아, 여기 엄마 보다. 야, 국물 색깔 뭐야 이거? 와. 와, 진짜 깊다. 고기 살을 쫙 찢어가지고. 와, 통통하네요 살이. 와, 거의 문어급인데요. 이것이 보양식인가? 나 이런 낙지 처음 먹어봐. 야, 확실히 오랫동안 부어 끓이니까 이 클래스가 좀 다르네. 진짜 맛있나 봐. 밖에서 사 먹는 삼계탕보다 더 맛있습니다. 와, 이 큰 게 순식간에 넘어간다 이 말이지.
먹지만 하도 안 질리네. 와. 와, 힘이 막납니다. 이게 진짜 보양식 파트 끝판왕 왕이거든. 아, 끝판왕을 저렇게 먹다니. 아, 둘이 여기 방에서 뭐 하십니까? 아, 이거 좀 봐봐. 지니리 캐릭터 복장 좀 봐라. 여름 바캉스 느끼려고 하는 건데. 아니 남자인데 왜 여캐로 플레이를 하는 겁니까? 캐릭터가 여자라서 어쩔 수 없어. 아니 다들 게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력 좋아지는 음식들을 먹었으니 이번에 한번 운동해보죠. 운동. 야, 그 기력 낭비하는 거잖아. 내 몸속에 있는 이 기력을 잘 간직해야 된다고. 자, 강호이부터 따라오십시오. 따라와. 그 올드보이 보셨죠? 유지태 씨가 했던 자세가 있습니다. 완전 초고수들만 하는 거라고 내가 인터넷에서 봤다고. 그거를 해보라고? 신탁까지 먹었으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다리를 들어 올리면 됩니다. 신탁의 힘을 믿으세요. 아, 낫지. 전복! 기력이 0이 되었습니다. 지니! 내 한번 잡아줘 봐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갈 자세로 만들어도. 전갈로 만들어도.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오, 전갈, 전갈! 아, 침이 나온다. 유지태 씨, 당신은 해신탕을 몇 그릇이나 드신 건가요? 진열이는 일명 브릿지 자세라고 하죠. 아, 브릿지 자세 제가 또 몇 번 해본 적 있는 자세죠. 진열 대교! 이야! 오! 다리다! 우와! 아, 완공! 예! 인사 말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아치, 아치! 와, 여기 밑으로 강호에게 지나갈 수도 있겠다. 친구 가랑이 사이는 제가 봤는데 친구 브릿지 사이는 통과! 와. 아, 근데 통과하기 너무 커! 너무 커! 꺾입니다, 허리가! 멈춰! 자, 다시 말하지만 착한 어린이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나쁜 어린이도 따라하지 마, 이거는. 아... 야, 죽어, 이거.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위해 아주 재밌는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은 룰렛 없이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 이거는 크다. 패배자는 제가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와... 어렸을 때 사진 보고 연예인 누구인지 맞히기입니다. 와... 내가 그렇게 잘하겠네. 칠판 사서승제입니다. 오케이, 칠사선. 첫 번째 핫! 정답! 전소민. 정답! 예! 와, 어떻게 알았어? 아니, 딱 보이던데? 강호 1점. 두 번째 핫! 정답! 지코. 정답!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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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힐 거야. 아, 얼굴 있네. 싸이. 정답! 와! 강호 여섯 세 문제. 와! 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네 번째 문제. 정답! 정답! 이영지 씨. 진짜 정답! 와! 문제 다섯 번째 문제. 핫! 너무 유명합니다. 정답! G-Dragon. 땡! 정답! 정답! 방탄소년단의 지민. 정답! 자, 4-1로 강호의 승리! 자, 룰렛에서 먹고 싶은 요리 원하시는 거 드시면 됩니다. 이젠 마지막이겠지요. 장어덮밥 가겠습니다. 와, 그렇게 원했던 장어덮밥. 진열이는 제가 골라드리겠습니다. 아, 뭐 골라드릴 건데요. 자, 진열이의 패스트푸드는 제가 치킨으로 시켜봤어요. 되게 좋은 걸로 줬다. 왜냐면 남기면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 아, 본인 먹고 싶어. 근데 룰렛에 치킨을 보시면 주사위라고 적혀있습니다. 아, 주사위. 어? 진짜 나온 눈만큼 진짜 그 조각 먹으면 진짜 진부하다. 잘 알고 계시네요. 김진부. 1 나오면 한 조각 제외하고 전부 다 제 겁니다. 와. 노렸네. 1만 나오지 마라. 1만 나오지 마라. 우와.
이거. 우와. 야. 야, 썸네일 찍자. 썸네일 안 찍었거든. 자, 썸네일 찍는 거 있습니다. 우와. 먹는 척, 먹는 척. 먹는 척. 양면, 양면. 아, 맞다. 다리 한 조각 먹고 나머지 다 제 겁니다. 아니 일반이야, 그냥 말도 있다고. 그런 게 있어요. 말도 안 된다 진짜. 나 그냥 괜히 150만이 아니 넘다. 아니 주사위를 잡는 애들 마음대로 하는 애들. 가오 있는 장어덮밥. 아 이거 자 장어덮밥도 남으면 드세요. 안 남길 것 같지만 장어는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뭐 혈액 순환. 설명 좀 하세요. 설명 필요 없는데. 장어가. 아우 부럽네. 냄새 좋다. 그 김냄새가 되게 진하게 나네요. 야 이거 먹으면 메뚜기 자세 가능한가요? 끝! 이따가 한번 해봐야겠다. 야 씨 나 꺾어줄게. 너무 보양식 너무 오늘 폭발적으로 한 번에 다 먹어갖고 이거 몸 터지는 거 아닌가요? 너무 맛있게. 진짜 미치겠다. 와 야 이거 맛있겠다. 내 장어덮밥에 뭐 하는 짓이야. 남긴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되세요, 어머니. 남기면 다 먹으랬는데. 안 남겼다. 주무십니까? 스태미나와 양기가 흘러 넘쳐가지고. 자, 자기 전에 드릴 게 있습니다. 뭐? 뭐요? 녹용입니다, 녹용. 야, 니 나를 이렇게 매겨갖고 니 오늘 다 감당할 수 있겠나? 내 새벽에 뛰쳐 나갈 수도 있대. 뛰쳐 나가면 카메라는 챙겨 가십시오. 자, 녹용은. 와 느껴지십니까?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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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자, 일어나 있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그렇게 먹은 거 치고 빨리 못 일어나네요. 일단 이거 드세요. 홍삼 스틱입니다. 몸에 좋은 거 왜 이렇게 많이 줘요? 빨리 먹고 일하세요. 단 한마디로 겁나 비호감이. 너무 떠요. 30대 되지? 쓴데도 쭉쭉 짜 먹는다. 이번 챌린지의 마지막 룰렛 타임입니다. 마지막은 서로 한번 돌려줄래? 어우 재밌겠네. 야! 자 진열이 햄버거 뽑기 걸렸습니다. 제발 나가서 먹어라. 이거 지금 부탁드립니다. 어 개구리 요리. 와 싫어. 개구리 요리. 난 널 사랑했는데. 널 반으로 쪼개버릴까. 강호이의 개구리 요리 향라 개구리 볶음입니다. 와. 난 이 노골적인 다리 모양이 너무 싫어요. 그리고 진열이 햄버거.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세 개의 접시가 있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뽑기 세 개 안에는 감자튀김, 핵불닭 소스, 수수께끼의 벌칙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중 두 개를 뽑아야 진열 내 느낌에 이거다. 네 느낌 이거? 저거를 뽑으면은 에이 그럼 난 이거 이거 이렇게 주려고 했나? 아 나오면 감자튀김 온전히 들으려고 했는데. 와.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버거 이렇게 먹어본 건 처음이군요. 아 옆으로 샌다. 아이 오버도 빨리 나. 됐어. 아 여기 세게 잡는다. 야 패스트푸드라서 빨라요. 아 그 뜨거운 맛이 안 나네. 좀 부드러워 보인다. 이 개구리가 아 근데 맵다 이것도 확실히 맵다고? 여긴 더 매운데요. 이거 먹을 거 왜 아 그거 내려 넣으십시오. 보기엔 그렇게 안 매워 보이는데. 아 왈면도 약간 불닭 맛이 난다. 아 개구리 뼈 신기하네. 와 개구리를 어떻게 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보통 이제 조류나 포유류를 먹는데 그 외에 동물을 먹는 게 난 너무 이질적이다. 공부를 먹어야 건강도 봐. 완전 이거 하이라이트인데. 그냥 문잡다 이거. 왜 자꾸 내한테 뭐라는데? 짜증난다. 왜 내한테 눈? 자, 현재 시간 2시 반 챌린지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야, 패스트하게 끝났구만. 저는 어제 오늘 동안 보양식을 너무 먹었습니다. 아니 좀 저 혈색이 좀 좋아진 것 같다. 좀 뭐 도움이 좀 됐네요. 돌아온 이 양기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기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짜오랑 팔씨름이라도 한번. 마. 갑자기 챌린지 효과 한번 봅시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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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지? 중요한 건 운동이야. 준비 시작. 아, 야 이거. 오, 이런 느낌이구나. 100번. 아, 100. 오. 10, 9. 안 돼! 안 돼! 안 돼! 7, 6, 5, 4, 야! 3, 2,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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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거의 맞아! 아, 맞아! 몇 갠데? 일단 게스트로 난 이 200? 좀 몇 된다. 어, 양호하네, 양호하네. 아, 이게 박자가 어렵네. 어.